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첼시 로버스 단장 엄진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 이름은 엄진혁이고요. 저는 현재 지금 런던에 살고 있고 제 나이는 올해 한국 나이로 27살이고 제가 이 첼시 로버스 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은 선수단 관리나 이제 재정 업무, 또 선수 스카우팅 같은 것도 하고 클럽 전반에 걸쳐서 저희 클럽의 대부분의 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듣고 보고 했던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,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대외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 첼시 서포터즈 클럽이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거기에 1기 스태프를 이제 모집한다, 이렇게 공고가 올라와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원하게 됐고, 운이 좋게 또 돼가지고 약 1년 동안 그렇게 축구 단체 관람 행사도 주최해보고 또 풋살 대회 같은 것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해오다가 그 과정에서 저희 지금의 그 사장님을 알게 돼가지고,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너 영국에 첼시 로버스라는 아마추어 클럽이 있는데 너가 직접 와서 맡아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영국 게임을 결심하게 됐고 그렇게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아무래도 대학교 4학년이면은 한창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미래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시기잖아요.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이제 영국을 가는 게 맞나. 왜냐면은 제가 외국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,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도 했고,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막상 결정할 때는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혼자 생각으로 이제 주변에서 전부 다 야, 너는 진짜 축구에 미친놈이다 할 정도로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, 또 진짜 축구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데 내가 여기서 왜 고민을 하지?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막상 결정할 때는 생각보다는 쉽게 그냥 오케이 할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와, 만수로요. 만수로는 정말 저한테 제가 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프로그램이죠. 사실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 역할이 이제 방송국 팀과 이제 선수단과의 그런 소통 역할, 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, 필요한 장소 섭외 등등 이제 방송 외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담당을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시기가 이제 막 제가 영국에 도착했을 시기였고 아직 저조차도 영국 생활에 한 적응을 못했던 시기였어요. 거기에다가 또 영어 문제도 있고,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죠.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부터 나온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아요. 많은데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모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서툴러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선수들이랑 좀 많이 가까워지고 또 이 일에 많이 능숙해지고 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했었던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방송은 이로써 만수로는 저한테 있어서는 제 인생의 보물과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. 아, 저희 구단주님이요? 저희 김수로 구단주님은 지금 많이 바쁘세요. 많이 바쁘셔가지고 사실 연락은 이제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 꾸준하게 계속 저희 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안 보이게 여러모로 진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. 사실
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자주는 못 오시지만 원래는 진짜 런던에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 팀 경기도 보러 오시고 또 저희 팀 선수들한테 맛있는 식사도 자주 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빨리 지금 좀 이 힘겨운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와,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진짜 많이 받았고 저희 클럽 SNS나 저 개인적으로나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사실 그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물론 시즌2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이 방송 제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고난이 아니잖아요. 또 방송사의 계획도 있을 거고 방송사의 사정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저희가 명확하게 아 저희 방송 시즌 2 할 것 같아요 아 저희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막연한 대답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대답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요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와 첼시 로버스 선수들, 코치들 모두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즌2를 바라고 있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은 언젠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. 근데 또 특히 영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. 또 나라 자체에서 스포츠 활동을 전면 중지를 시킨 상태고 그에 따라서 저희 클럽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사실상 올스탑이 된 상황이에요. 또 지난 시즌도 잔여 경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료가 된 상황이고 또 다음 시즌도 언제 시작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진행하고자 했던 7월에 있을 저희 첼시 로버스 트라이얼 개최나 기존의 저희 플랜들을 지금 전면 수정해서 저희의 SNS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지금 유튜브 활동에 당분간은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. 네. 저희 그 첼시 로버스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.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서로 너는 잘 지내고 있냐? 빨리 훈련 같이 하고 싶다. 빨리 축구하고 싶다.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잘 버티고 있어요. 나 버티고 있고 또 선수 개별적으로도 각자 자기들 핏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운동을 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또 틈틈이 저희 코치진들이 화상 채팅을 통해가지고 직접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좀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첼시 로버스의 단장 엄진혁으로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정말 많이 떨리고 참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저와 첼시 로버스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이런 인터뷰 콘텐츠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이제 경기 직후에 생생한 이제 현장 인터뷰나 또 브이로그나 등등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에요.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저희 첼시 로버스 구단이나 아니면은 선수들 혹은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질문들을 다 모아서 대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